리더들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CEO 아바타 강연 시바타 강연 3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강 제목은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돈을 벌려면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의 그 두 가지 방법을 한 가지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돈을 벌려면 무조건 마케팅 혹은 세일즈를 잘해야 돼요.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이사님이랑 윤희사님한테 이제 맨날 말하는 게, 여기는 이제 체인지랑 다르게 IT 솔루션이고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IT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회사인데, 아니면 이제 사람을 모아주거나. 제가 일반 스타트업이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더빈 일반 스타트업이랑 다른 게 뭐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이제 뭐 컨텐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뭐냐 SNS도 하고 IT 솔루션도 하고 교육 비즈니스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쌓아온 노하우가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를 들면은 체인지그라운드의 대표이사는 홍이사님인데, 이제 홍이사님이 지금 CPO 하다가 대표이사로 넘어가면은 이제 CTO를 윤이사님이 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말을 한 게 있죠. 홍이사님한테 이것도 나중에 강연이 될 거예요. 돈을 끌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망하거나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이것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다 아이템 하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99%의 창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는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을 잘해야지 하면 이제 두 가지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타겟팅이고 하나는 크리에이팅이에요. 홍이사님이랑 윤이사님 진짜 증인 좀 해주세요. 내가 고 작가님이랑 이거 갖고 싸운 거 봤죠? 내가 우리 고 작가님이랑 나랑 우리 커피를 마시러 옛날에 서판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넷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쓰기를 제가 예를 들 건데, 내가 진짜 나는 크리에이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고 작가님은 그거는 말도 안 되다, 너무 힘들다, 타겟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무안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싸워요. 우리는 어저께도 싸웠거든, 고 작가님이 나랑. 우리는 좋은 게 없어요. 막 좋다고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지 않아요. 그게 제일 쓰레기 조직이거든요. 암묵적으로 합의를 봐버리는 게. 우리는 엄청 싸워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막 타겟팅은 뭐고 크리에이팅은 뭐냐? 타겟팅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레드오션 시장, 그냥 고객이 졸라게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리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크리에이팅은 뭐예요? 블루오션 시장. 고객이 없어서 내가 시장 자체를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책을 많이 팔아봤잖아요. 책을 많이 팔아보면, 솔직히 만약에 제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뭐 나이들매 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유러피언즈, 네, 모기, 이런 책 내면 안 됩니다. 왜? 이 책은 대중성이 없는 책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타겟팅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걸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잘 팔리는 책은 뭘까요? 카테고리. 건강. 정확히 했어. 건강. 또 뭘까? 돈 두 개는 그냥 뭘 갖다라도 잘 팔려. 그냥 왜? 나한테 당장 필요하니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은 또 좋은 게 많지가 않고, 우리가 그게 많이 어디서 있으면 무조건 우리도 갖고 오죠. 필요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근데 특히 제드크 책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되게 갖고 오기가 어렵고. 근데 또 결국에는 편식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병납니다. 건강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책, 소설책,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정치 다 읽어야 됩니다. 문학. 특히 여러분, 고전을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전 철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인문학에서는 뭐 문학책은 뭐 다 좋죠. 뭐 동물농장도 좋고 옛날 문학책은 다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전 철학이 요즘에 이미 검증이 돼갖고 틀렸다는 얘기 너무 많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폭군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셰익스피어 이런 얘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윤희선님 읽어봤죠? 읽도 죽을 뻔했죠? 왜냐면 그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재밌어요. 진짜 시대랑 잘 맞아떨어져요. 트럼프도 자꾸 생각나고. 아무튼 여러분, 결국에는 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타겟팅이랑 이 마케팅에서 크리에이팅이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게 뭐냐면은, 속독법에 관한 책 이런 거 나오면은 잠깐 유행을 타요. 잠깐 유행을 타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공짜로 빨리 뭔가를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속독법 책은 항상 이렇게 인기 탔다가, 근데 여러분 속독은 없습니다.
막 문화를 사선으로 굴리고 막 꿈쩍꿈쩍 한다고 해서 속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예요. 예? 그렇게 있으면 그 속독을 성공한 사람 나와야 돼요. 없어요. 책을 배경 지식이 있어서 빨리 읽는 거지. 저랑 그 다음에 고 작가님은 어떻죠? 책을 읽을 때 다 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번에 그 교란자들 이런 거는 거 읽을 때 거기서 두 챕터는 아는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빨리 읽어요. 그 챕터는. 뭐 구글 X의 내용 같은 거는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되게 빨리 읽어버려요. 근데 나머지는 모르는 거니까 되게 꼼꼼하게 읽죠. 근데 어때요? 또 폭군 같은 건 내가 배경 지식이 없고 모기 같은 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읽는데 느려져요. 근데 뭐 내가 아는 책 나오면 뭐 후루룩 읽어버리죠 아주. 예를 들어 이번에 숙면의 모든 것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왔을 때 어때요? 당뇌고라 오건죽에서 본 거란 말이야. 아 기뻐.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 언어가 친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장은 무조건 학습에 관련돼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장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 갈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타겟팅이 됩니다. 근데 크리에이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크리에이팅은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은 블루오션이 되니까 좋죠. 근데 이게 또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겟팅은 뭔가 부정적이고 레드오션은 뭔가 부정적이고 블루오션만 뭔가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블루오션이 되죠? 결국엔 여러분이 크리에이팅 얘기 제가 조금 자세히 할 건데 크리에이팅이 돼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시장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후발주자들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회사가 어디죠? 글로벌 대기업 삼성이라는 회사가 패스트 팔로우를 넘어서 더 패스티스트 팔로워가 돼갖고 인류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남들이 간 길을 그냥 따라한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다 따라서 이제 그냥 선도기업이 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팅이라는 게 뭐가 어렵냐면은 예를 들면 고 작가님이랑 저랑 뭐 갖고 싸웠냐면은 여러분 영어 하면은 뭐부터 생각하냐 회화예요. 왜 당장 우리는 말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저도 말하고 있죠. 듣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화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나오는 플랫폼은 쓰기 플랫폼이에요. 고 작가님은 쓰기를 배우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럼 일단 만드는 거는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고 작가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고객이 수요가 있으면 일단 쓰기는 누가 많이 하냐 외국 유학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SAT에서 크리티컬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GRE 하는 친구나 SAT 친구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수요는 100% 주는지 하는데 그건 엄청 작은 시장이에요. 요만한 시장이 영어 시장에서 근데 어때요? 저는 이거는 크리에이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고 작가님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웬만한 고 작가님이랑 해서 싸움을 하면 지는 게 열의 아홉인데 이번에 내가 이겼잖아요. 왜 이겼냐면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읽기만 잘하고 말도 못하고 쓰기도 잘 못하니까 나는 잘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공부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나는 영어를 회화 서비스도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먼저 쓰기부터 가냐? 일단은 공부라는 거는 피드백 싸움인데 쓰기만큼 피드백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피드백, 쓰기만큼 피드백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어학연수도 가보고 교환학생도 가보고 회화학원도 다녀봤는데 회화를 하려면 만나서 하는 게 뭐냐 이게 학습시간의 20%야 하다 끝나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회화를 누구랑 하냐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둘이서 뭐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근데 쓰기라는 거에 진짜 쓰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책을 쓰는 거거든요. 책의 장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라는 거는 내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이랑 1대1로 만나서 피드백을 줘야 되고 선생님도 그걸 만약에 녹음을 한걸 피드백을 주려면 대감기를 해야 되고 대감기를 해야 되고 시공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싱크가 안 맞으면 오지게 힘들어요. 근데 쓰기라는 거는 내가 뭐예요? 어화가 일단은 내가 그거를 교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어어는 내가 앉아서 혼자 하면 돼. 그래서 차분하게 써보면 된다.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엄청 쓰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쓰기를 하면서 어때요? 일단은 그걸 크게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쓰기를 하면은 교육비도 확 줄어들고 시공간을 극복이 되기 때문에 엄청 정교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를 해보면 영어가 우리나라가 또 성인이 왜 우리나라 이건 성인 시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학생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학생도 당연히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성인은 솔직히 어느 정도 영어 지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왜 토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쓰기 시장을 크리에이팅해야 된다는, 그게 국익이,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회화를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화를 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걸로 돈을 날린 사람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윤희선님도 어학연수 가봤죠? 영어를 말을 못한다니까? 우리 팀장님 가봤어요? 어학연수? 네. 그러니까 가서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못해요. 생각보다. 그냥 어? 하고 나는 제일 황당했던 게 캐나다 토론토까지 어학연수로서 도서관 가는 형들 보면은 왜 여기까지 와서 도서관에 갈까? 외국인이랑, 그러니까 근데 유럽 애들이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얘네를 영어를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실전을 하러 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어 느는 속도가 상대가 안 돼. 걔네는 그 인턴을 바로 해. 우리는 근데 일본 애들이랑 가짜 쿼시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 거야. 일본 애들이랑. 일본 애들 안오 이러면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류 시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크리에이팅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우리가 크리에이팅에 성공을 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와도 좋다고 생각해. 왜?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진짜, 왜냐면은, 왜 앞으로 지금의 그 Z세대? I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부터 뭐가 시작되냐. 밀레니얼 세대 다음은 이제 I세대, 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의 세대는 뭐랑 훨씬 친해요? 텍스트랑 훨씬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10대 친구들은 옆에 있어도 텍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쓰기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버즈피드 같은 회사는 이게 내가 알기로 본사는 뭐 코딱지만 하고 글로벌로 막 직원이 300몇 명이 다 퍼져 있는 걸 했는데 내가 지도에서 봤어요. 이 회사는 철저하게 이메일이랑 뭐 슬랙으로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로 읽고 쓸 수 있으면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져요, 기술이 있으면은. 근데 오히려 말을 할 줄 알면은 뭔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경쟁도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랑도 경쟁이 안 됩니다. 왜? 영어 능력은 그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싸갖고, 제가 옛날에 그걸 프로젝트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어떤 한국분이 거기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한국의 대학을 카피를 해갖고 국회의원이랑 그 한국 대학을 카피를 해서 한국 성공 모델을 필리핀에 적용하려고, IT를 전공시키려는 게 목표였는데, IT 육성하려고 했는데 필리핀은 국가 GDP의 7%인가 8%를 메이드가 맡고 있어요. 메이드라면 이제 가사 도우미. 근데 그거 중에 4년제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가 해외로 뻗어나가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가갖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가갖고 어때요? 도우미를 하면서,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사 도우미가. 그런 분들이 GDP 7%나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경쟁도 쉽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쓰기만 어느 정도 잘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런 이 텍스트 베이스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읽기랑 쓰기를 잘하면은 우리나라가 뭘 해도 확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은 한국말을 생각보다 하지 않아요. 체인지그라운드도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다 메신저로 얘기하고 이메일로 얘기하지 말을 하지 않아요. 코딩하는 사람들도 코딩한 다음에 다 이걸로 하지 생각보다 더 텍스트가 앞으로 유용해질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잘 쓴다는 거는 여러분이 논리 정연함을 진짜 이거를 문서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 정연함은 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말은 휘발성이 강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문서는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에이팅 해야 된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은데 시장에서 너무 많이 팔고 싶은데 마케팅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야. 왜냐면 그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크리에이팅도 안 된 거예요. 크리에이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런 뭐 독서법이라든지 이런 책, 이렇게 시장 있는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건강, 돈 이런 거는 레드 오션이지만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잡아내면은 팔 수가 있는데,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팅을 해야 된다. 이게 마케팅의 두 가지 갈래인데, 근데 결국에는 뭐 크리에이팅이 블루오션이지만 이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고, 고작가님이 왜 저랑 싸웠냐면 이게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패하더라도 고작가님도 왜 저랑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냐면은 잃을 게 우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잃는 거는 개발 비용이에요. 개발 비용이 있는데 컨텐츠 생성 비용. 근데 이거는 잃어도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좋을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몇몇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라이팅을 하면 영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안 늘 수가 없어요. 진짜 안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천천히 말 못하는 거를 그 성인의 성인 기준으로, 왜냐면 문맹인데도 말 못하는 어린 친구들은 말 잘하니까. 성인 영어는 다르거든요. 내가 천천히 쓰지 못하는 거를 유창하게 말로 한다? 모순이거든요. 그냥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보는 걸 연습을 하고 회화를 넘어가면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던 출판시장에서 진짜 실사례로 마케팅을 잘해야지 여러분이 돈을 전반적으로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갈래가 있다. 돈을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은 타겟팅과 크리에이팅이다 라고 오늘 시바타 강연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